네, 안녕하세요. 성공적인 UX 솔루션을 위한 다섯 가지 키띵스를 소개하게 될 김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주제명이 좀 되게 흔하고 좀 지루한 주제명일 수도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다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현 시점에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어느덧 10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 업계에 약간 고인물 정도가 됐는데, 네. 전좀 재밌는 커리어 패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공은 산업 디자인을 했고, 제가 광고에 관심이 있었어서 첫 회사는 광고 대행사를 갔었어요.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인으로 이제 전향을 하면서 네, 그렇게 세계 인더스트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되게 좋은 리더분들이나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들을 통해 이제 배우고 성장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여기어때 UX센터를 이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여기어때 UX센터는 이제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네. 21명의 이제 BX, UX, UX 라이팅 오너분들이 계시고요. 그렇게 3개의 팀으로 구성이 돼서 현재 여행을 하는 고객들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막 대박이다 혹은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UX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UX의 어떤 솔루션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어떤 문제를 이제 뾰족하게 정의하는 게 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이제 타사의 벤치마크를 이제 되게 많이 하고 분석을 더 깊게 하고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솔루션의 정량이나 정성 데이터를 이제 근거로 삼을 만한 그런 데이터를 많이 찾아서 네. 기반으로 솔루션 만드는 것도 답일 수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감대 형성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아마 대부분이 어떤 회사에 속해서 어떤 조직의 이제 디자이너로서 이제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들을 만들어 갈 텐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결국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어떤 솔루션을 설계하고 구현한 뒤 그리고 배포하기까지 되게 많은 과정과 많은 분들이 협업을 하게 되는데 PO, 개발, UX 디자이너들 간의 공감대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 메이커들, 저희는 IC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IC 분들과 팀, 그리고 리더십 분들 간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솔루션이 이런 고객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공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서비스에 우리 솔루션이 들어갔을 때 고객과의 접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공감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공감대가 탄탄한 UX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요소를 하나씩 딥다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UX PO 개발 다방면으로 접근해서 공감대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네. 여기 도원결의라는 네. 저희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밈인데 이 짤이라고 하면은 이짤 자체가 진짜 마법의 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을 대입하더라도 말이 되는 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UX 그리고 PO 개발자분들 간의 공감대 형성 이거를 저희는 이제 삼위일체를 한다고 부르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UX PO 개발 전부 본연의 잡 그리고 성향도 관점도 다 다르죠. 아무래도 PO는 이제 비즈니스 측면을 좀더 포커스해서 바라봐야 되고요. 개발은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라든지 어떤 로직으로 구성되는지 앱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더그
시스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네, 포커스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부분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탄탄한 그 공감대가 탄탄한 솔루션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전략을 우리는 윈윈윈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 윈윈윈 전략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되게 간단한 건데요. 저희가 풀고자 하는 특히 UX 디자이너로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고객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고 이제 PO 측면에서는 어떻게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 갈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죠. 개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현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측면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 영역의 이런 포커스 에어리어를 이해하고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서 광범위하게 시스테믹하게 고려한 솔루션을 만드는 걸 이제 윈윈윈 솔루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이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얼마 전에 여기어때 앱의 전반적인 이제 스플래시부터 홈까지 이 퍼널을 통으로 개선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는 총 6단계를 거쳐서 고객이 홈으로 진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 스플래시 이후에 두 번째 스플래시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플래시는 마케팅 측면에서 이제 어떤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캠페인을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는 손흥민처럼 네, 모델을 써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구절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총 세 가지의 권한을 이제 고객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권한을 요청을 하고요. 알림에 대한 권한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광고 제공, IDFA라고 부르는 광고 제공에 대한 요청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온보딩이 남아있죠. 그래서 온보딩을 통해서 고객이 이 여기어때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누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홈으로 바로 진입을 해서 여기어때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윈윈윈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고객 문제, 비즈니스, 시스템 각 측면의 문제점, 요구사항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PO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맥락 없이 저희가 권한 요청을 막 하다 보니까 그 권한의 그 알림 수신율이나 권한에 대한 그 허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이제 알림이나 이런 것들의 그 허용률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마케팅적으로 이제 고객하고 뭔가 이런 쿠폰이 새로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데 있어서 접점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 측면에서는 백화 현상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다시 이전 화면 가서 설명을 드리면 저 온보딩에서 홈으로 랜딩을 할 때 일단 1차적으로 로딩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홈으로 랜딩을 했을 때 랜딩하기 전에 저 홈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이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갖고 있는 상태에서 홈으로 랜딩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문제가 생기면 홈이 이제 흰색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백화 현상의 이슈가 있었고 UX 측면에서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비즈니스나 개발 측면의 이슈들 다 포함해서 이런 백화랑 로딩 실패로 인한 앱 이용 불가라는 엄청난 블락커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전화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 온보딩 화면에서 굉장히 작게 로그인하고 뭐 혜택 받기 혹은 이제 뭐 페이지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거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면 사실 이 다음 단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고객들이 혼선을 겪는 문제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수많은 문제점들을 수집을 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엑셀 시트로 쭉 정리를 했어요. 그 엑셀 시트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진행한 건 얼라인먼트 단계입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 저희가 뭘 해야 되냐고 하면은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나 프레임워크를 써가지고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거는 제가 뒤에서 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고객 문제 측면에서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비즈니스 임팩트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예상해서 상중하 혹은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얼라인되는 UX랑 PO 개발 측면에서 얼라인된 문제점들이 그럼 추려지게 되고요. 이 다음에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컨셉 인 3 프레이즈라고 해가지고 컨셉을 세 문장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셉을 통해서 저희만의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울타리 안에서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고객 솔루션을 이제 구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울타리 자체가 아예 시작점 자체가 이제 UX PO 개발이 다 얼라인된 어떤 우선순위 안에서 울타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솔루션들은 진짜 윈윈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을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리듀스인데요. 리듀스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거쳐서 홈으로 랜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단계를 축소를 하고 이를 통해서 유지 보수를 효율화하자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로 리듀스를 정의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렉서빌리티입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였고요. 세 번째는 포커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어떤 잡을 수행해야 되고 어떤 태스크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포커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다음으로 진행한 거는 이제 다 디자인 스프린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크레이지 8, 근데 저희는 크레이지 1이라고 해서 아이데이션 스케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요 스케치가 진짜 실제로 진행한 스케치고요. 디자이너 치고 그림을 너무 못 그렸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다행히도 개발자분들과 PO분들이 그리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컨셉 안에서 각자의 생각을 담은 솔루션 한 개를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스케치를 하나씩 그 솔루션을 그리고 나면은 취합을 하게 돼요. 취합을 해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라고 하는 할 만한 하나의 모델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솔루션을 파이널라이즈하는 단계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UX 디자이너분, 담당 UX 오너분이 요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스크린은 현재 여기에 우리가 반영된 스플래시부터 홈까지의 퍼널이고요. 스플래시 스크린은 이제 보면은 두 번째 스플래시가 사라졌어요. 요거는 완전 옵셔널로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할 때 이게 노출을 하고, 네, 필요하지 않을 때는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권한 요청 전에 이제 고객들이 이 권한을 왜 요청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거 허용했을 때 어떤 가치를 누릴 수 있는지를 컨텍스트를 만들어 줬어요. 요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나 알림, IDFA 같은 권한을 이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홈으로 랜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또 해결하고 했던 그 백화 현상이라는 거는 홈으로 랜딩을 할 때 이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게끔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미리 불러오는 부분과 랜딩했을 때 불러오는 부분을 구분을 해가지고 고객이 그런 현상을 겪는 것을 최소화하게끔 해결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고객 문제에서부터 공감대 만들기인데요. 이제 윈윈윈 전략,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마 대부분 이런 상황이 많이 놓일 텐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스쿼드가 있는데 프로젝트, 즉 백로그가 이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사실 되게 풍족하고 행복한 상황일 거예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게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저희 여기 때는 브라이스 모델을 적용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브라이스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브라이스 B는 비즈니스 임포턴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요 솔루션 자체가 어떤 가치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팩트는 고객 측면에서 이 솔루션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면 어떤 니즈를 충족함으로써 제공되는 그 임팩트를 이제 수치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치가 있을 것 같아요. 리치는 이제 요 솔루션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객들한테 도달이 되는지 그리고 컨피던스 이거를 만드는 이제 메이커 입장에서 이게 성공할 거라는 확신 정도 그리고 에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스라는 이 프레임워크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워크 거치면은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BRIC를 곱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공수를 나누면은 그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은 저희가 여기 때 이제 홈에 보면은 최근 본 상품이라는 요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탐색하면서 이제 접했던 수많은 숙소나 국내나 이제 해외 숙소 상품들을 여기에서 또 모아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숙소 이미지랑 숙소명 정도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순으로 나열이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 고객은 사실 특가나 혜택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실제로 이제 숙소를 한 번이라도 예약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혜택을 내가 누릴 수 있는지 뭐 어떤 할인이 들어가는지 사실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요 특가 혜택이라는 정보를 여기에 노출하는 어떤 솔루션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두 번째 스텝으로는 이제 저희가 브라이스 선정을 해봅니다. 네. 참고로 이 브라이스라는 것 자체는 이제 각각의 수치의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라는 범위는 범위의 그 기업에 맞게 선정이 되고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선정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B 같은 경우는 이게 비즈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를 들어서 0부터 3까지 이제 스코어링을 한다고 쳤을 때 이제 3이라는 숫자를 뭐 매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 모듈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리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U나 이런 DAU 기반으로 이게 실제로 얼만큼 도달이 됐지 요 수를 이제 측정을 하고요. 그럼 저희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제 40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4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그럼 이게 고객한테 얼만큼 임팩트를 줄 거냐. 그리고 컨피던스. 그리고 에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BRIC를 곱하고 에포트를 나눠서 최종 점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외에도 굉장히 수많은 백로그 아이템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백로그 아이템을 이런 브라이스를 통해서 점수를 매기면 가장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선순위를 나래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1부터 해가지고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이제 이런 스코어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브라이스로 우선순위를 선정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UX 솔루션을 고민을 하면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까 눈치채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솔루션 아이디어라는 게 있고 결국 이제 브라이스를 같이 선정하려면 어떤 해결 방안이 적절한지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이 브라이스 선정한 뒤에 이제 보통 이제 UX를 좀 더 딥다이브를 하면서 솔루션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솔루션이 달라지게 되면 그 아이디어와 다르게 달라지게 되면 점수가 달라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희도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더 이 우선순위는 낮더라도 이게 사실 솔루션을 새롭게 고민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솔루션을 고민하다 보면은 사실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면은 이 프라이스를 다시 재산정하는 게 맞을 텐데 좀더 나은 방법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어쨌든 고객 문제잖아요.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래서 그 문제에서부터 한번 출발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객 문제에서부터 뭔가 치명성을 판단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보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PPF라는 프레임워크를 한번 도입을 해보게 됐습니다. PPF는 약자인데요. Problem Prioritization Formula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의 치명성을 판단하는 어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그 문제에 대한 치명성을 세 가지 등급으로 선정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무작정 선정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인 최대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블락커인지 혹은 프릭션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 전에 진행했던 어떤 IDI나 인터뷰 아니면 UT 같은 그런 정성적인 리서치나 아니면 유사한 이제 AB 실험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그 실험을 통해서 어떤 레슨런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게 고객 문제 측면에서 블락커이고 어떤 게 프릭션이고 어떤 게 버든인지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 이 문제점은 이제 머스트로 해결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좀 슈드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혜택이나 특가를 이제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이제 뭐가 블락커이고 뭐가 버든인지 이제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런 기준을 수립을 하고 이제 전체적인 요 퍼널 안에서 홈부터 시작되는 이제 탐색 퍼널 그리고 뭐 다른 퍼널들도 있을 수 있죠. 그 안에서 고객과의 그런 특가나 혜택 정보 접점들을 찾고 여기에서 특가 혜택이 부재하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인지하기가 어렵다든지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찾고 그거를 이제 블락커부터 버든까지 등급을 산정을 합니다. 아까 앱 구조 개선처럼 똑같이 이제 시트로 나열을 하고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선정이 완료가 돼서 이 뒤부터는 우선순위대로 이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협동 프로그램으로 공감대 만들기인데요. 솔루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협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협동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메이커들 저희 UXPO 개발 이 사고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얼라인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메인으로 하는 프로젝트 외에도 이제 사이드로 저희가 같이 할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공감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개발팀 PO분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고민을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조금 날 것의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걸 서로 고민을 나누면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예상외로 개발팀 분들이 그 전까지는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이제 약간 진보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AI라든지 아니 지금 현재 트렌드로 들어오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뭔가를 피처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게 이제 개인화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죠, 사실. 저도 그런 거에 되게 관심 많고. 그러면 이런 걸 하나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해보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이제 코드 프로토타입 스프린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 프로토타입 스프린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10일 동안 이제 스프린트를 진행하는데 이제 어쨌든 각각의 이제 맡고 있는 메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시간 외에 시간을 써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해보는 건데 주제를 이제 정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AI나 이제 새로운 트렌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도입해서 피처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10일 안에 UX 뭐 디자인과 프로토타입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개발점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거를 코드화를 하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다 같이 이런 한 팀이 돼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취지는 결국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사실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피처를 만들어 보자이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각각의 이제 어떤 관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얼라인을 부수적으로 더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두 개의 이제 피처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여기어때 홈에서 어떤 진입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여행하는 동안 찍은 사진을 업로드해서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기능도 해 보았고요. 그리고 AI 이미지 검색이라고 해서 뭐 제가 SNS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찾은 숙소를 캡처하는 행태가 이제 많이 보이는데 캡처를 했을 때 여기어때에서 숙소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 기반으로 유사한 숙소를 찾는 기능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모든 피처 실제로 이제 네, 개발까지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현장 모습인데 그래서 이렇게 두 팀이 네, 열심히 만드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위너도 가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승한 팀은 저렇게 상금도 드리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다 각자가 있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그 공감대를 만들어준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온라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공감대 만들기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UX 디자이너로서 이제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적인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뭐 다르게 부르면은 뭐 하드 스킬, 뭐 소프트 스킬 이런 스킬셋들을 굉장히 요하는데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문제를 딥다이브해서 좋은 솔루션을 만들었어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혹은 유가무소와 이제 공감대를 이제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실 이게 결국은 우리는 이제 실제 라이브 버전으로 이제 쇼핑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지금 왼쪽은 지금 쿠팡 로켓 선물 화면이고 우측은 저희 여기어때 상품 상세 페이지인데 애니메이션을 놓고 싶은 욕구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 애니메이션 설득을 많이 해야 되죠. 네, 이게 왜 필요로 하는지. 사실 실제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만약에 설득을 못 했으면은 뭐 저렇게 선물 받았을 때 컨페리가 터지고 네, 저렇게 중요한 정보는 하이라이트 되고 하는 애니메이션은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여섯 가지 요소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혹은 이제 미팅을 하는 데 있어서 되도록 안건은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여기 스크린샷 보시는 것처럼 저희 여기어때에서 미팅을 보낼 때꼭이 룰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미팅에서는 어떤 안건을 다룰 거고 그리고 다음 액션 아이템은 이런 게될 거고 그리고 이 미팅에서 미리 숙지해야 될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를 합니다. 되게 간단한 건데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요소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네, 발화에 대한 건데 돌려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직설적일 필요는 없어요. 네. 요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과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사실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입히게 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주장한 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아예 직접 그러니까 되게 인스턴트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추상적인 화법을 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피드백을 주거나 의견을 줄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세요. 그래야 상대도 내 의중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다음 스텝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상대방 의견에 반대되더라도 수긍을 하고 긍정적인 점도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에 이제 컴플라이먼스 샌드위치라고 이제 이건 수사적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이 사람에 대한 피드백이나 코멘트를 줄 때 이제 칭찬하고 그리고 개선할 점도 같이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칭찬을 하는 이런 샌드위치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방법이 사실 대화를 하는데 뭐 중요하게 당연히 쓰이기는 하겠지만 요거를 이제 이렇게 포스트잇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한 아니면 이 안건에 대한 거에 대해서 뭐 장점과 단점 또 장점은 뭔지 개선점은 뭔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말을 할 때 이제 필러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필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사족을 붙이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이제 추임새를 붙이는 걸 뜻하는데요.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말을 할 때. 그래서 아마 발표 중에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러는 메시지 전달력을 해치고요. 그리고 결국 상대방이 내 의중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끔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모든 토론과 미팅이 끝났을 때 결국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제 가지고 이제 디베이트를 했고 토론을 했고 그래서 다음 액션 아이템은 무엇인지 이런 요약에 대한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이 미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음 액션 아이템,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성공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시나요? 네. 이게 요즘 이제 링크드인 이런 데서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커리어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3요소가 있다고 해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시간 관리, 뭐 디자인 스킬 같은 그런 역량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동기부여 뭐 확신 그리고 긍정적인 뭐 낙천적인 네 그런 태도도 있고요. 그리고 실무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 이런 3요소가 골고루 어우러져야 내 커리어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드린 내용들 그리고 이런 뭐 성공의 3요소 이 모두가 사실 결국 효과가 있으려면은 본인이 스스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담은 이 내용들 전부 다 누군가로부터 어쨌든 어깨 너머로 배우고 경험을 한 것들인데 요거를 제가 제 걸로 만들기 위한 실행이 없었으면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딥다이브 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핵심을 요약하자면 네. 첫 번째는 고객 문제, 비즈니스 임팩 그리고 구현 타당성까지 다방면으로 접근해서 솔루션을 만들자. 그리고 고객 문제에서부터 치명성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자. 네, 세 번째는 공감대 형성. 또 다른 방법은 바로 협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어떤 긍정적인 점을 포함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실행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처음 제안 받았을 때는 어떤 내용이 참석자분들께 유익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네,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